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이해이사가 만든 세 편의 비디오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드명 PQRS로 알려진 첫 번째 게임은 애니메이션과 보드게임 젠가를 접목시킨 닌텐도 Wii 전용 블루게임이고요. 엑스박스와 PS3를 통해 공개될 코드명 에르메노는 액션 어드벤처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영화의 신화가 게임으로 이어질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게임 정보 쇼 두더지 신작 게임부터 만나보시죠. 형, 닌자 가이덴의 새로운 최신 시리즈 닌자 가이덴 시그마가 나왔어요. 닌자 가이덴 이거 전작 액션도 진짜 명품이었는데. 네, 맞아요. 주인공 류 하야부사의 새로운 액션과 신무기의 추가로 액션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참, 그리고 그 전 시리즈에 잠깐 등장했던 여자 캐릭터 있잖아. 이거 추가됐어? 매력 만점 히로인 레이첼이요? 섹시 캐릭터 당연히 추가됐죠. 전용 시나리오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닌자 가이덴 시그마. 이거 아무래도 그 플레이스테이션 3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그래픽이 아주 예술이네. 업그레이드 됐는데 당연하죠. 형, 적과의 스릴 넘치는 심령전 한번 해볼까요? 정민아, 그 히어로 변신 액션 게임 풍파 해봤어? 네, 캐릭터들이 웃기게 생겨서 한번 해봤는데요. 게임 중간중간 캐릭터들이 막 변신도 하고 이거 생각보다 재밌던데요? 역시 넌 나랑 통하는 게 있다니까. 물론 그 간편한 조작과 실감나는 액션으로 재미도 주지만 말이야. 풍파는 다양한 게임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타임 서바이벌 어택이나 KO 서바이벌 어택 같이 이런 재밌는 게임 모드로 인해서 4대4 집단 난투도 벌릴 수 있다고. 색다르지? 야, 아무튼 전 뭐니뭐니 해도 캐릭터가 참 마음에 들어요. 승헌이 형, 거대 변신 로봇들이 등장하는 블록버스터 영화 트랜스포머 봤어요? 나 손승헌이야. 당연히 봤지. 그리고 이번에 그 트랜스포머 더 게임이라는 타이틀로 게임도 출시됐잖아. 영화만큼 게임도 아주 매력적이야. 게임 시나리오는 영화 시나리오랑 거의 비슷할 테고 육중한 로봇들의 액션이 관건이겠네요? 당연하지.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그 챕터별로 주어진 맵에서 진행되는데 각 트랜스포머들의 특징에 따라 미션도 다르다고. 와, 영화의 명성 그대로. 트랜스포머 더 게임 기대된다. 내가 지난주까지 그 2주 연속 패배. 그렇죠. 충격의 패배에 너무 휩싸이다 보니까 내가 이 상황으로 계속 가다가는 무슨 좀 이렇게 너무 좀 멍청해 보는 것 같아. 내가 좀 요즘에 싸우는 걸 제가 많이 이겼죠? 그래서 좀 흐름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예전에 좀 안 좋은 기억을 가진 게임류를 한번 들고 나왔어. 예전에 그 모터 스포츠 포르자 2인가? 기억나? 왜 그래, 왜 그래? 너 아니라는 거야. 이거 차가 이상해. 와, 미치겠다. 나 또 벌써 반박차. 아, 진짜. 이놈 끝났는데. 나 이건 너무 근데 너무 차이난다. 와. 음악, 레이싱. 레이싱 아니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길도 못 찾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 골고루 해야 되잖아. 너무 이렇게 근데 그래도 싸우고 이러면. 좀 티났다, 오늘 거. 그래도 그래서 너무 이기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새로 나왔어. 이 리치레이서. 예, 이거 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6세 뭐 이 정도까지는 해봤던 것 같은데. 싱글레이스로 한번 써보자. 오케이. 싱글레이스로 레이스를 한번 달려보자. 이게 다 실제 차는 아니지? 얘도 귀여워. 얘를 해볼까? 봐봐. 우와. 이쁘다, 이거. 야, 이런 차 팔면 비싸겠다. 진짜 끝이다, 끝.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자, 내가 볼 때 형은 한. 메디까지 할 수 있을까? 아이고야! 파리? 한 파리? 야, 이 차. 내가 차. 차마다. 때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이나믹하고 스탠다드하고 마일드인가? 이 친구는 뭐예요?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다이나믹 같아. 그러니까 다이나믹은. 엄청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여. 자체가. 그러니까 저거는 잘 된다. 드리프트는 잘 되는데 너무 좀 꺾여가지고 약간 상급자용. 나한테는 안 맞죠.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왜 이래? 나 이 게임 드리프트가 쉬워서 이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딱 제 스타일이라 맞아요. 이게 좀 감이 온다. 그 스탠다드하고 마일드 같은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게 좀 천천히 잡아줘야 되네. 그러니까 덜 도네. 근데 형 진짜 레이싱 게임 못한다, 이건. 근데 이건 진짜 이상하다, 차가. 진짜 보면서 보통 보면 오늘 내가 지겠다 아니면 비슷하겠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잖아. 하나도 안 와. 그래도 할 때마다 10초씩 단축을 시키네. 근데 와, 어렵다. 이거 차가 어려워. 한번 해봐. 이 차 일단 아니에요? 이런 꼬진 차. 그 차 해봐.
왜요? 다이나믹 해봐. 싫어요. 그럼 그쪽 말고 다른 다이나믹으로 한번 해봐. 이거 귀여우네? 다이나믹 어디서 있어요? 어 지금 다이나믹 이것도 다이나믹이고 아 안에 있구나 얘 마일드 오른쪽에 마일드. 다 모여있더라고 다이나믹 아 나 이 친구 그냥 아 이 친구 할게요 몰라? 어차피 다이나믹 똑같은 조건이잖아 응응 가합시다 갑니다 어우 스타트도 죽어 오우 이거 일단은 예 처음에만 이래 원래 처음에 이러지 형 봐요 놀라지 마요 오 와 수준 차이 난다 나 다이나믹이 이렇게 안 됩니다, 나는. 더 쉬운데요? 잘 되네. 야, 위에서도 정말 이걸 찍으시는 분들도 아마 나이 드래프트에 아마 감동을 하실 거예요. 이런 거? 크, 죽인다. 어, 이 차가 내 차였는데. 가, 달려! 달려! 넌 승원 형이야. 일로 뭐? 와, 일로 와. 잡았어! 나 이렇게 제치고 싶어? 네. 나 제쳐줘! 형을 제치고 더 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그래 밀어버려 내가 나갔어 내 몸으로 가갔어 좋아 밀어버려 좋아 자 45초 안에 들어가자 자존심이야 들어가지 갈 때마다 3 5 아, 요. 자 이제 멀티로 오케이 아 한번 해보자 이거 진짜 한번 레이싱까지 이기면 이거 진짜 내가 승부할 맛이 나겠어요? 내가 3연승 하면 예. 네. 형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야, 내가 뭐 걸라 그랬는데 네.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자 친구들아! 뭐야 갑자기 네가 확 튀어나오네? 이게 형 이게 직진코스 맞아요? 왜이래 왜이래 이게 직진코스 맞아요? 타이어 연결하는 거 봐 나 제낀다 제친다 나 왜 길이 안 보여? 오케이 또 시작하지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김정민 단마키 오케이 야 송승헌 매력적이다 운전 진짜 잘한다 와, 나 진짜 잘해, 진짜 근데 잘해. 근데 이 화면이 작으니까요. 내가 어디서 어디를 꺾는지 그게 안 보여요, 저는. 진짜? 예. 네. 아, 핑계 다 끝났어? 아, 진짜로 핑계 아니에요. 어, 혼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나 감이 떨어지나 봐요. 나 미니멈을 못 보겠네. 어이,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 출신. 현지, 어? 해설자가 미니멈을 못 본다고 지금? 아, 오, 두 개 모았다. 내가 진짜 한심하다. 아니 그럼 2주 동안 진 난 뭐가 돼? 아니 레이싱 게임 때문에 진짜? 저번에 진 것 때문에 리치레이서는 얘기를 듣고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자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기는 스타일 아 뭐 내기 뭐 걸어도 될 뻔했네 난 벽하고 친구예요 지금 네 벽하고 너무 친해 아 이봐봐 나 아우 몇 초가 차이 나는 거야 몇 초 차이 나는지 아, 안 나오지? 시간 안 나오는구나 우리 포지션 플레이니까 한 20초는 차이 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네 다른 거보다 현실성이라는 느낌은 사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훨씬 더 게임성이 더 가미되다 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이싱 게임 단순히 좀 어렵다. 네. 너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한다는 사람들은 더 재밌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레이싱 게임들은 저도 몇 개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동차 운전하고 거의 비슷하고 거의 드리프트라는 것도 너무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그 드리프트에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더 게임다운 게임인 것 같아요. 나 진짜 지난주에 이길 때는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겨우겨우 이겼었고.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지니까. 그러니까 겨우겨우 지금 나는 기분이 어땠어? 형 기분 이랬어요, 진짜로? 아, 조심했어, 나는. 우리 게임에서 하나는 우리 금기신이에요. 서로 하나씩 빼요. 그래? 예, 금기신 하나씩 씁시다. 형 레이시. 일본식 북을 이용한 리듬 액션 게임. 오늘 지익 사이팅에서는 태고의 달인의 초고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극악의 모드로 알려진 오니 모드에서 당당하게 올콤버 클리어를 성공시킨다고 하는데요. 신나는 리듬과 함께 태고의 달인의 초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 초고수 발굴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락실 수색에 나선 G-Exciting! 압구정동에서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는 게이머를 발견!
역시 오늘의 주인공은 드럼 매니아 고수? 안녕하세요. 드럼 매니아 고수 보라 정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할 게임은 드럼 매니아가 아닙니다. 바로 저 게임입니다. 일본식 북 리듬 액션 게임 태고의 달인. 두 개의 채로 커다란 북을 두드리는 재미가 있는 태고의 달인. 옆으로 흐르는 노트들을 박자와 색깔에 맞춰 연주하듯 북을 두드려야 한다. 그렇다면 정용인의 실력이 궁금한데 초고수의 플레이를 보여주세요! 태고의 달인에는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모드인 오니 모드로 어려운 곡들을 클리어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북의 오른쪽을 10번 정도 두드리면 숨어있던 오니 모드 등장! 오니 모드는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만큼 매우 어렵다는데 정용인! 최고의 난이도 곡들을 오니 모드로 올콤보 클리어에 도전한다! 정용인의 첫 번째 도전곡은 쿠레나이! 엑스제펜의 명곡 쿠레나이는 별 9개의 난이도에 노트 수도 999개로 제일 많아서 퍼펙트 플레이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마치 실제로 곡을 연주하듯 빠르게 지나가는 노트들을 가볍게 처리하는 정용인의 플레이를 보라. 정말 놀랍고 또 놀랍다. 이어지는 도전곡은 사이타마 2000. 난이도 별 10개. 앞부분은 이거 어떻게 견뎌본다고 해도 후반부로 갈수록 무지막지하게 출현하는 노트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침착하게 처리하는 정용인의 모습 대단합니다. 정용인의 마지막 도전곡은 연애편지 2000. 난이도 별 10개의 연애편지 2000은 사이타마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곡. 과연 정용인은 무난히 플레이할 수 있을까? 마치 노트가 덤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신없이 또 쉴 수 없이 쏟아지는 노트들을 가볍게 받아쳐내고 고난이도 곡들을 침착하게 플레이하는 정용이 정도는 돼야 고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여러가지 게임을 즐기는데 굳이 태고의 달인을 즐기는 이유를 찾자면 스틱을 이용해 두들기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손맛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대부분의 곡들을 올콤보 클리어해봤다는 태고의 달인 고수 정용인. 그렇다면 그만의 플레이 비결이 궁금하다. 연속으로 나오는 채보를 8인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손목 스냅을 이용해 처리하는 것이 팁입니다. 스냅? 드러머들의 스킬인 스냅은 팔이 아닌 손목을 이용해서 가볍게 두드리듯 드럼을 연주하는 기법. 고수 정용이는 태고의 달인에 이 손목 스냅을 적용해서 플레이를 한다고 한다. 스냅의 장점은 빠른 연타도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고 손에 무리가 덜 간다는 것입니다.
고수가 되는 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노트가 나오는 배치, 즉 체부를 잘 분석하는 것도 태고의 달인의 진정한 달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체보가 나오면 어느 부분은 왼손으로 칠지 어느 부분은 오른손으로 칠지 분석을 해두면 어려운 것이 나와도 쉽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분석한 배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태고의 달인 삼매경에 빠진 정용인. 이렇게 정용인 씨가 게임에 푹 빠질 수 있는 이유, 정용인 씨가 생각하는 게임의 매력은 과연 뭔가요? 여러 장르의 게임이 있겠지만 저는 드럼 매니아나 태고의 달인 같은 리듬 액션 게임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리듬 액션 게임을 통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점이 좋고, 그리고 노력을 통해 신기록이 나왔을 때 쾌감, 이 정도가 리듬 액션 게임의 재미가 아닐까요? 게임을 열정적으로 즐길 줄 알고 또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할 줄 아는 정용인. 당신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순서는 프로게이머들의 다양한 얼굴을 담은 랭크쇼 G초이스입니다. 오늘은 프로게이머들과 같은 이름으로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게이머 동명 2인을 순위별로 담아봤습니다. 게임계는 물론 연예인과 스포츠스타까지 같은 이름 다른 인물로 꾸며본 프로게이머 동명 2인,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슈 지출스는 매주 참기름 짜듯 아이템 짜다 고뇌 번뇌 문에 처한 위기의 순위 매김 코너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이번 주 주제는 심심할 때 땡기는 동명 2인 놀이, 사방팔방 프로게이머 동명 2인 베스트 7을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스타와 탁군 찍다 붕어빵 이름이 7위, 미남 저그랑 이름 같은 분, 수상 레포츠 경정선수 미사리 열장 이주영 씨네요. 이번엔 구기 종목 동명이인입니다. 농구장에 가면 영민 오빠 있고, 배구장에 가면 상우 오빠 있고, 야구장에 가도 창희 삼촌 있고, 축구장에 가면 또 다른 상우 오빠도 있죠. 스포츠계의 동명이인 스타들, 얼굴은 달라도 이름으로 날린 능력만큼은 붕어빵이 따로 없네요. 대한민국 문학의 인물과 동안 네임이 6위, 앞마당에 멀티 세운 영훈 오빠나 바둑돌 올려주시는 프로기사나 스크린에 춤추는 여동생 세운 감독님 모두 박영훈이다. 꽃미남 접수받는 오빠는 도예 명장 벼곡 최인규 선생님을, 게임계의 쌍둥이 형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기능 보유자 박찬수 선생님과 같은 이름으로 호적에 잉크 칠하셨네요. 똑같은 이름으로 각계각층에서 아트하고 계시는 여러분 뿌듯하시겠다. 게임계의 데칼코마니 동명이인이 5위. 2년 전 콩기름 발린 신문에 두 명의 김솔이 떴죠. 총과 차, 미모와 실력으로 인정받던 소래 시절이 있었었고요. 작년엔 동명 2인배 스타리그에서 이희 박성준과 정호 박성준이 붙었다죠. 뭐 누가 이기면 어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성준 오빠네 경사 아니겠어요? 게임계의 동명 2인 김간의 박간의 장한 아들 모시면서 깔끔하게 순위 정리 이어집니다. 사방팔방 프로게이머들의 동명 2인 7위는 스포츠 스타와 이름 탁군, 6위는 문화계와 동안 네임, 5위에는 게임계의 동명이인이 랭크되었습니다. 연예인과 뭉친 이름들이 4위. 먼저 귀족적인 마스크로 여심사로 닿는 캐스터 김은 엠보싱 혈관 자랑하는 이분과 이름이 같고요. 파파곰 재훈 오빠는 쿨의 이분과 유후, 그리고 개그맨과 동명이인 은둔 빠다 창훈 오빠는 대놓고 널브러진 빠다들과 뭉쳤고요. 명수 오빠는 형들이 좀 개념 공부를 좀 시켜주는 거예요. 이름으로 놀란 가슴 몽타주 보고 기절한다 무탄 동명이인이 3위. 박정석, 그 이름만 들어도 품짝이는 가슴, 또 한 명의 박정석의 119 코리오,
벌떡이는 카리스마,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다운 턱선 커팅이 예술이죠. 이번엔 요한 오빠. 동명이인의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요. 언니 동생 가슴에 캠프파이어 질러주셨으니 요한 오빠 둘의 느긋한 몽타주 월드에서 지인이도 출첵이요. 두 개의 이름, 두 배의 동명이인이 2위. 안녕, 난 김캐리야.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김도영으로 명함받은 시절 동명이인들은 이분과 저분. 근데 사진이 너무 없어요. 이런 얘기까지 다 아는.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무한 자료에 리듬 타는 김태형 오빠 둘. 여기다 잘생기고 프레쉬한 또 하나의 김태형 사진 추가에 너무 좋아서 현장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방대한 이분의 동명이인 여러분 보시면서 순위 정리 이어집니다. 사방팔방 프로게이머들의 동명이인. 4위는 연예인과 뭉친 이름. 3위는 이름도 몽타주도 무한 동명이인. 2위에는 두 개의 이름, 두 배의 동명이인이 랭크되었습니다. 프로게이머 동명이인 대망의 1위는 백투더퓨처. 과거에서 만난 어르신이 차지했습니다. 톡톡 튀는 개성으로 G7세 낚인 승훈 오빠. 동명이인 찾으러 백투더퓨처. 33인 민족 대표로 3.1 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시고요. 조선시대 왕을 웃기던 678 패거리의 팔복이. 오늘 밤이 선대길제 독수공방. 연극에서 투잡하고 계신 이분도 승훈 오빠와 동명이인이네요. 이길 승, 공훈, 승리의 공을 쌓는다. 과거의 어르신들처럼 이름 그대로 승훈 오빠 파이팅하세요. 사방팔방 프로게이머들의 동명이인. 7위는 스포츠스타와 이름 탁본. 6위는 문화계와 동안 네임. 5위에는 게임계 동명이인이 랭크되었고요. 연예인과 뭉친 이름이 4위. 이름도 몽타주도 무흡한 동명이인이 3위. 두 개의 이름, 두 배의 동명이인이 2위. 1위에는 백투더퓨처 동명이인 어르신이 차지했습니다. 다음 주 지출세에서는 쿨한 여름 특집 1탄 울끈불끈 몸짱 프로게이머 베스트 7이 공개됩니다. 지출세 커밍 순. 매 경기마다 이변과 파랑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다음 스타리그가 21일 울산에서 대망의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생애 첫 결승 진출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CJ엔투스의 변영태 선수와 한빛스타즈의 김준영 선수의 맞대결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번 다음 스타리그 결승전의 관전 포인트를 남정석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동료이자 친구. 22번째 스타리그의 우승자를 가리는 다음 스타리그 2007 결승 무대에 한빛스타즈의 김준영 선수와 CJ엔투스의 변영태 선수가 오릅니다. 지난 2005년 에버스타리그를 통해 데뷔한 두 선수는 첫 결승 진출만에 맞상대로 결정되는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공격적인 성향의 변영태 선수와 견고한 수비가 장점인 김준영 선수의 대결, 즉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준영 선수는 테란의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16강전에서 한동욱, 신희승 선수를, 8강전에선 진영수 선수를, 그리고 4강전에선 2007 시즌 최고의 신인으로 꼽히는 이영호 선수를 물리치는 등 이번 대회에서 내노라하는 테란을 모두 꺾었습니다. 김준영 선수의 마지막 결승 상대가 테란이라는 점이 흥미롭죠. 하지만 변영태 선수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저그에게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마재현 선수를 꺾으며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김준영 선수에 비해 초반 운영이 뛰어나다는 점, 4강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승수를 쌓고 있는 송병구 선수를 셧아웃 시킨 전력은 김준영 선수가 두려워할 만한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스타리그 결승전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은 이른바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가 출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결승 매치업은 비록 지명도는 낮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마침내 꿈을 이뤄낼 선수들의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최대의 게임 전시회인 차이나조이 2007 행사가 지난 12일 중국의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신작을 앞세운 국산 게임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 세계 100여 개가 넘는 게임 업체가 참가한 차이나조이 2007. 이날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게임들이 대거 공개됐는데요. 현지 언론과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은 건 단연 한국 게임이었습니다. 카트라이더로 중국 내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을 돌파한 넥슨은 테일즈 위버와 빅샷 등을 선보이며 언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단독 부스를 마련한 웹제는 삼국지를 소재로 한 무협 게임 일기당천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개발 중인 게임답게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비소프트는 헬게이트 런던과 그루브 파티를 공개했고 엔드워즈의 코믹 대전 액션 쿵카는 현지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4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한 차이나조이 2007. 중국 내 게임 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두더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더욱 재밌는 소식 갖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두더지의 예은이었습니다. 레지스탕스 좋아합니다. 6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게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끊김 현상이라든지 디테일이 굉장히 강해서 실감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배기 팬츠가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위에는 붙는 핏이 많이 되는 옷을 선호하시는데 바지 같은 경우에는 좀 통이 크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얇은 소재의 옷을 많이 찾으세요. 저는 스페셜 포스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워낙 PC방을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이게 끌려갔다가 그때부터 슈팅게임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온게임 내 여성분 회의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군대를 가지 않는 그런 여자들만이 계급과 그 총기들 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샷감? 그런 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뢰찾기를 자주 하는데요. 부산인데요. 집에 인터넷이 안 돼갖고요. 산골짜기 살아갖고. 예, 그래갖고 자주 했습니다. 폭탄이 어딘지 모르니까. 긴장감도 있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